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술 데이터라는 특색 있는 주제로 토크톤을 하게 된 친구들을 만나게 돼서 무엇보다 반갑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의 짧은 시간 동안 의미 있는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창 그 아이디어 반짝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설레이는 마음이 싶은데요. 잘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꼭 기회가 되면 사회에서 만나서 좋은 데이터 활용한 같이 융합한 사업들 많이 같이 진행해보고 싶고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저희가 온라인 공연으로 사회적인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이 공모전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고 이런 기회를 주신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상 받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했던 것처럼 빅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앱 기반을 이루어져 있어서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반면에 저희 아터스는 이번 해커톤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멋진 모습 그리고 더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긴머리 컴퍼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들이 놀라운 예술 공간을 변화하고 싶다는 그런 네이밍을 직관적으로 했고요. 저희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민원 게시판도 앱 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었지만 많은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보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앞으로 이 친구들의 어떤 생각들이 실제 사업으로도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된 많은 기관들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바세상 그 주인공은 축하드립니다. 긴머리 컴퍼니. 훌륭한 예술이 세상을 바꾼다는 어떤 의지를 예술은 담게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공론으로 예술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을 이렇게 함의하는 말이죠. 예술 데이터가 바꾸는 세상 파이팅!